대한해운이 가스공사가 13일 실시한 통영 제주 LNG 수송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짝을 이룬 대한해운은 경쟁사보다 대폭 낮은 가격을 써내 7,500cbm급 소형 LNG선 두 척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입찰을 싹쓸이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연간 56만 톤, 총 1,120만 톤으로 2019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척의 선박엔 한국형 LNG 화물창이 장착될 예정으로 건조 노하우를 확보한 삼성중공업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입찰엔 대한해운을 비롯해 H라인 해운, 폴라리스 슈핑, 현대 LNG 해운, KSS 해운, SK 해운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조선소는 삼성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이 맞붙었습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향후 가스공사와 장기 수송 계약을 체결한 뒤 삼성중공업에 LNG선 두 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